장군에게 묻겠소. 궁녀와 간통한 사실이 있어. 결단코 아니옵니다, 전하. 선왕의 총애를 받은 몸으로 소신이 어찌 그런 금수 같은 짓을 저질렀겠사옵니까? 증인이 있어옵니다, 전하. 증인이자 복창군의 간통 상대로 지목된 궁녀는 놀랍게도 임신한 상태였다. 아비가 누구냐?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다시 묻겠다. 이 아이의 아비가 누구냐? 왜 날 보는 것이냐? 왜? 왕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조선시대의 궁녀. 궁녀 김상업을 둘러싼 스캔들의 진실이 지금 밝혀진다. 1년 전 숙종의 아버지인 현종이 재위하던 시기, 현종은 사촌지간인 복창군을 가까이 했는데, 혈기왕성한 16살도 아니신데 용언의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수도승처럼 지내신 탓 아닙니까? 별소리를 다 듣겠어. 전하, 어찌 후궁을 들이지 않으십니까? 대종대왕께서는 후궁을 19명을 두었고, 애처가셨던 세종대왕께서는 10명, 병약하셨던 문종대왕께서는 9명, 심지어 어리신 단종대왕께서도 후궁은 2명을 주셨습니다. 복창군, 어찌 그걸 다 깨고 있어? 사대부도 첩 한둘 시간 거느리는데 지종께 후궁이 한 명이 없다니요. 어째서입니까? 억세고 드센 중전 마마께서 후궁은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왕권 유린이옵니다. 오, 깜짝이야. 정실 부인인 명성왕후를 의식해서인지 후궁을 한 명도 두지 않았던 현종.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였다. 언제부터 거기 계셨습니까? 혹 다 엿들으신 겁니까? 개짖는 소리 말곤 들은 게 없습니다만. 불행 중 다행입니다. 아들을 한 명밖에 두지 못했던 명성왕후. 종친이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여긴 명성왕후는 복창군을 경계했다. 헌데, 요즘 부쩍 자주 뵙습니다. 누가 보면 여기 사시는 줄 알겠습니다. 소신도 여기 살고 싶사옵니다. 궁에서 살고 싶다.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해본 소리를 가지고 뭘 또 그리 따지십니까? 사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따지는 겁니다. 전하께서도 그러실걸요? 세자도 복창군을 멀리하세요. 행여 물드실까 염려됩니다. 소자는 복창군의 성품이 좋습니다. 유쾌하고 여유롭지 않습니까? 세자도 그러하냐. 과인도 복창군하고 있으면 숨통이 트이고 긴장이 풀린단다. 긴장을 하셔야 합니다. 종치는 잠재적 역적입니다. 그자가 궁안을 제주처럼 드나들다가 진짜 제집으로 삼겠다 하시면 그땐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지나친 기우요. 얼마 후 궁녀 김상업의 처소에 웬 남자가 들어있었다. 지금 상업이 처소에 가보시겠사옵니까?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좀... 다음날 중전마마께 제대로 고한 거야? 그렇다니까.
했는데 왜 아직까지 조용하시지?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지. 어찌간당하려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어. 암튼 애썼어. 미래 사실을 명성황후에게 흘린 사람은 뜻밖에도 김상업 자신이었다. 상업아! 소인, 죄값을 치르겠사옵니다, 마마. 죄값. 내가 얼마를 부를 줄 알고. 며칠 후, 김상업이 제 발로 명성황후를 찾아왔는데. 탕감해 주마. 예? 덮어줄 테니 너도 함구하거라. 어찌하여 처분을 내리지 아니하시는지. 고단하구나. 얼마 후 현종이 36의 나이로 승하했다. 현종의 뒤를 이어 외아들인 세자가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조선 제19대 왕 숙종이다. 전하께서 장성하실 때까지 대비마마께서 수렴청정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과인은 친정을 할 생각이요. 예예. 무후의 보살핌이 필요한 연세는 지났지요. 선왕께서도 비대해진 신권과 외척 세력을 감당하기 힘드시다 소신에게 여러 차례 도로하셨습니다. 장군, 과인은 어리고 부족하나 이름뿐인 왕이 아닌 다스리는 왕이 되겠소. 복창군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소인, 회임을 했사옵니다. 배가 이미 불러오기 시작했사옵니다. 궁녀인 김상업이 외간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면 이는 목숨을 거둘 만한 중죄에 해당됐다. 며칠이 지난 후 상업이를 불러주시옵소서. 김상업은 괴상이 밝혀질까 두려워 몸을 숨겼을 것이옵니다. 김상업의 간통 상대로 고발된 복창군. 하지만 증인도 증거도 없었다. 남의 말만 듣고 고륙지친을 헤아릴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겠으니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오. 고륙지친을 무고한 남이라고 하셨습니까? 복창군은 고륙지친이고 제 아버님은 고륙지친을 무고나 하는 남이라는 말씀입니까? 선왕 생전에 복창군은 수시로 입궐해 궁녀 김상업을 희롱했습니다. 김상업도 궁녀의 본분을 저버리고 복창군과 사통을 저질렀습니다. 선왕께서는 이를 아시면서도 차마 벌을 내리지 못하셨습니다. 선왕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도 방치하시다니요! 가당치 않사옵니다. 선왕의 유하고 다감한 성품을 그대는 모르오. 당장 추국을 해서 죄상을 밝히십시오. 흐리 되면 복창군의 목숨은 보장할 수가 없어. 복창군은 과인과 친형제나 다름은. 전하, 어찌 그러십니까? 제발 계일은 덮어주시오. 부탁하오 중전. 선왕께서는 그 일로 소가리를 하다 명을 재촉하셨습니다. 주상, 복창군은 선왕을 죽인 원수나 다름없습니다. 이를 아시면서도 감싸신다면 이런 불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숙종은 복창군과 궁녀의 간통 사건에 대한 추국을 다시 열었다. 복창군과 사통은 궁인 김상업이옵니다. 상업이에게 회임한 사실은 듣지 못했나 보. 예, 못 들었. 아니, 제 아이가 아니옵니다. 정은 안 통했으니까요. 아비가 누구냐? 복창군 나리시옵니다. 실성은 안 겠냐? 네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못했다. 나리, 저는 어찌되어도 좋습니다. 아이만은 왕가의 족보에 올려. 내 인연! 복창군과 궁인 상업을 가두어라. 전하, 아이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전하. 놀랍게도 김상업이 회임한 아이의 아버지는 복창군이 아닌 선왕인 현종이었다. 너와 함께 있으니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구나. 소인은 근심이 날마다 깊어지옵니다. 어째서? 전하를 이리 숨어 모시고 있으니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옵니다. 미안하구나. 후궁 책봉을 해줘야 되는데 중전이 분명 상심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다오. 현종이 김상업에게 승은을 내리고도 그 사실을 숨겨왔던 것인데 기다리다 못한 김상업이 승은을 입은 사실을 명성왕후에게 알렸던 것이다. 덮어주마. 어찌 처분을 내리지 않으시옵니까? 내 당장 니년의 두 눈을 뽑고 전하께 달려가 손톱을 세워 용안을 핥히고 싶다. 하나, 그러는 순간 너를 후궁으로 공인한 꼴이 되겠지. 네가 노린 것도 그것이 아니더냐. 한번 호되게 당해주고 후궁 첩지를 받자. 그리는 못해주겠다. 평생 골방에서 숨겨진 여인으로 살거라. 비루하고 비참하게. 그것이 내가 주는 벌이다. 그렇다면 김상업은 왜 아이의 아버지가 복창군이라고 거짓 증언을 했던 것일까? 소인, 벌은 충분히 받은 듯하옵니다. 약조 지켜주십시오. 김상업과 명성왕후 사이에 있었다는 약속, 그것이 무엇일까? 명성왕후는 연적의 회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하이아비는 복창군이다. 전하께 고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전하의 이복 아우라고. 코에라, 아이를 잉태한 채 생매장당하고 싶다면 주상, 사형을 선고하시되 자비를 베푸시어 유배형으로 감형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지만 명성왕후의 제안으로 복창군과 김상업은 유배형에 처해졌다. 아이를 무사히 낳게 해달라는 약조는 내 지킴아.
하나. 거기까지다. 명성황후가 복창군과 형제들, 그리고 남편인 현종의 승은 궁녀였던 김상옥을 제거하려 했던 사건은 남인 세력과 서인 세력의 대립을 격화시켰습니다. 남인 세력의 지지를 받았던 복창군과 형제들은 교황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풀려나게 되는데요. 서인 세력이었던 명성황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복창군 형제들과 남인을 타도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결국 숙종 6년, 이른바 삼복의 변이라는 역모 사건이 고변되었는데요. 복창군 형제들과 남인 세력들이 결탁하여 반란을 꾀했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으로 복창군 형제들은 처형, 그리고 남인 세력들은 정계소 축출당하는 경신황국이 일어나게 됩니다.